자, 시청자 여러분, 저기에 보이는 탑이 급수탑이라는데요. 저 탑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? 옛날에 전기기관차일 때 저곳으로 해서 물을 공급을 해가지고 운행을 했던 탑이라고 그러네요. 야, 저 탑이 역사적인 탑인 것 같습니다. 노르모이센이 여기 온 김에 한번 들어가서 담당자분께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. 야, 가까이 와서 보니까 탑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. 한 5층 높이,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되겠는데요. 야, 여기 우리 직원분께서 저를 이렇게 안내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한테 이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선생님, 여기가 저 아주 이게 소중한 뭐 좀 보존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, 예, 이게 어디에 활용했던 탑인가요? 네, 이거는 이제 급수탑이라고 해서요. 네. 말 그대로 이제 급수하는 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탑이고요.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예전에 이제 전기기관차 다닐 때, 아, 전기기관차 예, 때요? 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급수탑이 있는 여기 지금 또 아직도 이제 보존하고 있는 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. 예. 아. 하나 있고요. 네.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지금 급수탑이 한 몇 개 정도 존재하는?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아, 정확하게도 있고요. 지금 분교역에도 있고, 예. 저희 근처에는 그렇게 있습니다. 아, 우리 여기에 이제 낙후된 데만 지금 이게 있네요. 그죠? 그렇죠? 제가 저 수도권에 살고 할 때는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네. 자, 시청자 여러분.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이런 탑이 언제까지 보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, 옛날에 전기기관차 때 물을 급수했던 그런 탑이랍니다.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 아무 그냥 무의미하게 서 있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데 이게 아주 그 당시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했던 그런 탑이네요.